여름이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도. 하지만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만 36년째 목회를 이어오며 제주 복음화를 꿈꾸는 제주 중문교회 오공익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제주문교회는 사람들이 오면은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역사로 말하면 107년 됐지만은 청춘 교회. 80세가 되면은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100살, 107년 더 불가능한데 나이가 들었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정말 107년의 역사지만은 젊은 교회, 하늘문이 열린 교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 중문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전임으로 사역한 게한 8년 정도 사역하고 이 교회에 부름받고 청빙받고 와서 현재 36년째 목사로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오공유 목사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서 뭐한 7년, 8년 일하고 있는데, 제주 출신 목사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수소문에서 듣고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요즘 말로 스카웃.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했는데, 부임했을 때이 교회 당시에는 너무 분쟁이 많아가지고, 이미 한 팀이 나가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온 거죠. 너무 갈등이 많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견뎠고 또 교회가 또잘 정리되고 그런 의미에서 목회가 시작된 것이죠. 대단한 열정 가지고 성도를 돌보다 보니까 7년 안에 완전히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생긴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교회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교회 회복인데, 그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이 생기고, 중문교회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예배 갱신한 거예요. 예배 갱신하는데, 그때부터 뭐 목사 전 가운도 벗고 아주 자유로운 예배를 들으면서, 그때 다 찬성했겠어요? 다 좋아했겠냐고,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래 엄청 비난받고 욕먹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예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자도 있었지만 찬성하는 데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 막 힘이 솟는 거예요. 목사 예배 인도자 나 스스로가 예배 인도가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 리더 몇 사람 불러서 30명 불러서 3030 축제를 내가 할 거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3030 세대들이 뭐 축제도 뭔지 모르는데 목사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하자니까 뭐 뜨면 따라 첫 번째 일회 했거든 일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왜?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가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이들 학교를 따로 했어요. 아이들 다 맡겨놓고 온종일 뛰놀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올해 9번째 축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와 신앙 잡지라든지 3030에 대한 좀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 교회가 이제 3030 사역한다는 소문을 듣고 와 오는데, 그런 겉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3030 핵심 멤버들이 제가 2년, 3년 다 제자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2년, 3년 제자 훈련시켜서 같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로 결정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엄청 헌신적이에요. 이 3030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뮤지컬도 하고, 워십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또 제주에는 교회도 돕고 여러 가지 헌신을 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갈수록 이 축제가 행복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섬기고 나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40대들이 뭐병 걸렸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그 삼시대 사대 실수하는 거 있잖아. 우리 아들도 실수 저렇게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30대 40대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통 선교지에 가면 성과가 없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어도. 그래서 제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어. 왜냐하면 성과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이 제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주의 바람을 사랑하고, 제주의 돌을 사랑하고, 제주의 흙을 사랑하고, 제주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회 올 때 제 중문길은 땅끝이다. 난 이 제주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기웃거려 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도 긴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면은 제주 선교도 꽃이 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가 앞에서 막 열심히 설치고 일할 때는 갈렙은 항상 숨어있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앞에 있는 사람 잘라도 돕고. 그 여호수아 사이 끝났을 때 84세 나이에 내 산지를 줍소서 하면서 그가 사역이 시작됐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청춘입니다.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목회가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런 역사와 기적이 있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